오늘 시편 108편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08편 전장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금을 나누며 수컷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 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08편의 말씀은 독특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두 개의 시편이 이렇게 함께 엮어져서 하나의 시편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부른 노래인데 1절로부터 5절까지는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시편 57편의 7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또 그 다음에 6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시편 60편의 5절에서부터 12절 말씀과 아주 동일합니다. 기억하시겠어요? 시편 57편이 언제 다윗이 노래를 불렀던 것인가? 이것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그 압둘라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노래예요. 그런가 하면 6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시편 60편에 있는 말씀,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아람 왕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그들을 무찌르고 에돔이 이스라엘에 공격을 했을 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나아가서 능히 에돔을 다 쳐 부수게 되어지는 그때에 지은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57편과 시편 60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연합시켜서 한 노래를 부른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두 개는 분명히 어떤 면에서는 다른 거예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다르고 어떤 면에서 같으냐 하면 1절로부터 5절까지의 이 말씀은 아직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지 않았을 때예요. 사울왕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고 있고 다윗은 그러한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굴에 거할 때니까 유리하고 있는 중이라 이 말이죠. 그렇게 피해서 있는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1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내 마음이 정해졌다라고 고백의 찬송을 부릅니다. 어떻게 정해졌느냐? 나는 그 주님만을 노래하고 그 주님만을 내 마음에 두고, 한국 번역에는 나타나지 않고 그냥 찬송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다 경험하고 그 영광으로 주님을 내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직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사울 왕이 왕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울왕을 버리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약속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영광 가운데 찬송하겠습니다 한 이 말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상태에서 주님을 찬송할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지금 다윗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분을 이루어진 것처럼 찬송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확장되고 내 마음이 확장되어서 내가 주를 노래하고 주를 찬송하겠다고 한 이 말씀처럼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상태에서에도 그 약속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찬송할 수 있으시겠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다윗처럼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과 또한 나에게 약속하신 영광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흔들림이나 요동함이 없이 확정하고 오직 주님만 찬송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되셨느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해요. 어떤 믿음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찾아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대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주님은 이미 응답하셨다고 믿으십니까? 그것을 어디에 나타내고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에서 말하고 있죠. 주님 옆에 다니엘이 기도를 했을 때 기도하는 첫날에 이미 기도의 응답은 갖고 내려왔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누가 바사국군이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 그 길을 막았기 때문에 21일이라는 시간인 후에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내려온 것을 기록하고 있죠.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기도를 받으신 그 순간에 이미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약속대로 내가 주님 앞에 구하였을 때 그것을 주님은 이미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막는 자가 있어서 그것이 지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21일 동안 그 약속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한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응답은 이루어졌어도 막는 자가 있는데 그것을 뚫을 때까지는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 없이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다윗의 오늘의 일절의 고백인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게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고 뭐만 하냐? 찬송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루어질 것을 찬송하고 계십니까?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미도 안 보여요. 이것이 이루어질 기미도 안 보여. 소망이 도대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찬송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약속을 75세에 받았어요. 그러나 100세에 그 아들을 얻을 때까지 그 믿음이 의심치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약속한 것을 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사라를 뺏길 뻔했어요. 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수가 끊어졌어요. 사라는 도무지 나올 수 있는 소망이 없고 자기도 기력이 다세해서 이제는 아이를 잉태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는 의심치 않았다는 거. 우리에게 주님이 이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을 믿을 때, 그리고 나의 구원임을 믿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25절 마가복음 11장 25절을 보면 그런데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지 말하고 있어요. 같이 봉독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이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려면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해져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있으면 내가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그 죄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기도가 내게 응답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 위해서 먼저 내 죄사함이 이루어져야 되죠. 주님이 나를 죄사해 주신 걸 믿어요. 내가 죄사함 얻었고 이제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 막힌담이 없어서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 앞에 다 올라가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다 내게 이루어지는 이 관계, 막힌 게 없는 관계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내가 용서할 수가 없거나 그 형제가 나를 용서할 수가 없을 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제를 화나게 그 형제가 나를 저주하게끔 하도록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계속 호소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응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사랑과 사랑 사이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막힌 게 없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막 쥐어 부르짖고 하더라도 다른 사랑 관계 속에서 막힌 게 있으면 이 기도가 온전히 상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줬으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어서 그 사람도 풀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서 그 모든 것을 또 응답으로 하나님께 받고자 한다면 그럴 때 나도 하나님 앞에 허물이 사해지고 온전한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은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도 돼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옆에 사람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려면 형제 간의 관계도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에는 주께서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하신 것을 믿는 자가 되셔야 한다. 이 말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뭘 봐야 할 것이냐. 그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주님을 찬양하기로 작정하고 주님만 섬기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6절로부터 그 이후는 그 전쟁에 승리를 하면서 그가 주님이 오셔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도록 주님 앞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전에는 전쟁이 주께 속한 것인데 주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므로 패했지만 그러나 함께 하심으로 이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게 된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앞에 거나 뒤에 거나 전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만 경배해. 뒤에는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니까 무조건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고백. 이것은 결국 다른 것 같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주님을 그 마음에 확정했고 또 전쟁 가운데 있어도 주님께서 이것을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거에 대한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오늘 이 시편이 두 가지를 같이 합쳐놓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2절을 보니 피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친히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서 친히가 빠졌어요. 스스로 나를 깨우겠다는 거야. 새벽을. 왜 스스로 깨우느냐. 비파야 수금아 깰자다라는 것은 찬양할 때 쓰는 악기죠.
그런데 비파와 수금을 새벽부터 치면서 얘네들을 깨워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아직 하루가 시작되지 않은 이 시간에 바로 주님이 오늘 하루도 이 일을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으로 일을 하시도록 나는 아침부터 주를 찬양하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이걸 믿으십니까? 주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에요. 세상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 그분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분.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는 새벽부터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 주님이 찬양받을 이름으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시도록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3절에 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뭇 나라 민족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다. 오 주여. 이 감탄은 무슨 감탄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 그분은 정말 내 찬양을 받으시기에 너무너무너무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찬양하고 감사하겠다.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다.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모든 민족 중에 모든 백성 중에 주님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나타내겠다 이 말이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나는 압니다. 그런데 저 민족들, 다른 무백성들, 무민족들은 모릅니다. 주님 나타내시옵소서. 나는 그 모든 민족 중에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찬송 받으실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다윗이 모든 민족을 다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될 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만백성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자들을 분명히 주님 앞에 굴복시키실 거라는 거. 그러니 내가 주님을 섬기면, 내가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면 저들 위에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나타내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 것을 나타낼 것이라는 거. 그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사실상 세상에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보잘것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높이시고자 하신다면 여러분 모든 민족이 다 그 놀라우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 이거 믿으셔야 돼요. 보이는 나, 이 거울에 보이는 나, 내가 느껴지고 있는 나, 여기에 잡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나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를 이 다윗처럼 보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압들라 굴에 쫓겨다니고 있어요. 사망이 언제 나를 쳐 죽일지 모르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모든 민족 중에서 그 이름이 찬송받으실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참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땐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데 주님은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고 또한 내가 그 사랑을 얼만큼 입은 자인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이와 같이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만민 중에 나를 택하셔서 만민 중에 나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만민 중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 그러니까 만민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내가 택함을 받은 자인 것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것인 것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되어야 해요. 막연한 거 말고요. 확실한 믿음. 오늘 본문 4절에 주의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냐. 하늘들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리는 궁창 위에까지 이르렀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찬송, 그 CCM 찬송을 부를 때도 이 가사 나올 때는 가슴이 퍽 차옵니다. 주의 인자 커서 하늘보다 높으신 분.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할 수 없다고 솔로몬이 고백을 하죠. 인생들이 자연, 이 속에서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없는 너무나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크신 분. 그분이 어디서 그 큰 걸 나타내냐? 십자가에 부활하시면서 나타내셨어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하늘 위 저 아버지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들보다도 높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수인데 들이 빠졌어요. 하늘들. 야, 왜 하늘들이에요? 여기 우리가 보이는 하늘, 그 다음에 우주 하늘, 그 위에 하늘들. 그러니까 이 하늘이 몇 개 있는데 그보다도 높으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은 이 모든 세계보다, 우주 만물의 세계보다 높으시다는 거예요. 거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땅에 발을 대고 계시거든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주의 진리는 궁창들에까지 이르나니 그 구름들 그 영광 가운데 이른다는 거야. 주의 진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가 이제 하늘 꼭대기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루신 일은 모든 만물이 다 그분 안에 속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 진리 안에 다 속하였어요. 그 진리를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주님의 통치권 안에 다 속해졌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해요. 자, 우리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다윗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이 이사야서 말씀이 우리에게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주님이 이끄시는 그 생명의 길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이 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땅과 하늘의 차이는 보이는 저 하늘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그 하늘도 우리에게는 닿을 수가 없는 너무 높은 곳이죠. 근데 우주는 더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이상 더 높은 곳에 계신 분이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인 줄 그 누가 알겠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도 없어요. 사람의 길로서는 그것에 닿을 수도 없어요. 우리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거기에 닿을 수가 없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열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이를 내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이룰 수도 없고 하늘에 있는 분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만날 수도 없게 된 것이 바로 이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육의 하늘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높이 들리신 방법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는 것 뿐이었다라는 것. 누가 그것을 알겠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생명이 나타날 때 이 땅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늘들 위로 높아지시며 하늘들 위로 높아지시며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주의 영광이 온 땅 위로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높아지셨고 온 땅의 영광들 가운데서보다도 더 높아지시는 것 이거를 원한다고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인생은 알 수 없는 그 길을 주님은 여셨어요. 그 십자가. 에베소서를 찾아보겠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우리가 영원히 죽은 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아니지 그리스도 예수 밖에선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늘에 앉혀진 자예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늘에 앉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영으로 살고 하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하늘에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4절에서 7절까지 몇 번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했고 또 7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것을 여러 세대에 나타낸다. 이 땅에 사는 것도 어디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된 순간부터 하늘에 앉혀진 자요 하늘에 사는 자예요. 더 이상 허물에 따라서 죄에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에 놓이면 안 되죠. 하늘에 있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것을 누리고 하늘의 것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가르쳐줄 수 있어야 돼요. 다가오는 여러 세대에 알린다는 말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알리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내가 제자를 삼는 걸 말해요. 제자를 삼아서 그 말씀이 또 전해지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삼아서 또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전해져서 여러 세대에 이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우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거를 나타내려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0절로부터 22절을 보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모든 권세와 정사들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 주권자들 그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우리 주 예수 앞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십니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다윗이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지금 이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 이미 왕이 돼서 아람 왕이 쳐들어오든 에돔이 쳐들어오든 이거는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때에도 이렇게 찬송을 드렸는데 하물며 이제 왕이 되어져서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사람이야 더 말할 것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막연히 믿었던 게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걸 경험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경험했다면 더 말할 것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6절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기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건지신다라. 주께서 사랑함을 받는 나는 건짐을 받으리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건짐을 받으리니 왜냐하면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오른손 능력의 오른손 바로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오신 것을 이사야서 59장 1절에 말하고 있죠. 중재자를 찾으니 없어서 하나님이 오른손을 보내사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오른손이 되십니다. 그 오른손으로 응답하셔서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바로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의 성소에서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그 다음에 수컷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이거 60편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억하실 수 있겠는지 모르겠어요. 세겜은 어깨 정사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근데 세겜의 오른쪽과 왼쪽에 무슨 산들이 있다? 그림심산과 에벨산이 있더라. 그림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셨고 에벨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신 그 말은 하나님이 이제 보좌에 앉으셔서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정사가 되심을 말하고 있죠. 숫꽃은 어디예요?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장막을 친 곳이 숫꽃이에요. 거기서 뭘 했어요? 구름을 움직이셔서 애굽과 이스라엘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그들이 올래야 올 수 없게 하신 경계를 정하신 것. 그것이 숫꽃의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시고 이 땅에 사망 권세자와 우리 사이에 경계를 딱 정하신 게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십자가의 공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있다면 그 공의가 우리를 지키시기도 하고 우리를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십자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8절을 보니까 길라도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요 에브라임도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라. 이 말씀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어요. 그런데 그 장자의 축복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에브라임에게 넘어갔죠. 그런데 그래도 주님이 므낫세도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 요셉의 장자로서 내게 복을 받을 자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에브라임에게 넘어가서 에브라임이 내 머리에 투구요라는 말은 내 머리에 힘이라는 거. 이스라엘을 대표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열지파를 의미해주고 있고 유다는 유다 왕국, 남왕국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왕국, 남왕국으로 할 때 에브라임과 유다로 표현하는데 이스라엘과 유다 이것은 한 이스라엘로 표현되기도 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표현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이스라엘을 머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에 투구라는 거예요. 힘이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 머리에 투구를 쓰는 걸 말하죠. 구원에 투구를 쓴다고 말해요. 힘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힘은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시요.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이 그 힘을,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자다 이 말이죠. 또 유다는 무엇으로 택함을 받았냐? 입법자, 통치자로서 주님이 세우시도록 택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나의 규요라고 말한 거죠. 또 요단강 동편의 그 길라 땅에 주어진 이것은 므낫세의 장자 마길에게서부터 나온 그 아들이 길르앗으로서 그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땅, 하나님의 것으로 정한 것 다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그 반대는 구절이에요. 모압, 에돔, 이들을 블레셋, 이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은 내 신발을 벗어던질 것이고 블레셋은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나님의 승리를 외칠 걸 말해주고 있어요. 목욕통이라는 것은 발 씻는 물을 담아두는 게 목욕통이에요. 내 발을 씻는다. 내 발을 털어버리는 거. 발을 씻는 거. 여러분 세상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씻는 곳. 또 에돔의 신발을 벗어던진다. 이 벗어던진다는 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룻기 4장 7절과 8절에 그 기업 물을 자의 전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자리에 있으나 기업 물을 능력이 없을 때 신발을 벗어던지는 그래서 그 신발을 벗어서 줘버려요. 누구에게? 보아스에게. 그러니까 즉 이 말은 주께서 내 신발을 벗어서
에돔에게 던지겠다 이 말은 바로 그 기업 물음을 포기한다 이 말이야. 에돔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되어지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은 다 다윗이 평정을 시켜버려요. 모압 사람들도 다 무너뜨려서 조공을 드리면서 바치게끔 하고 그러면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누가 나를 이끌어 저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하여 데려갈까?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까? 에돔을 무너뜨리게 하는 일 누가 하는 거야? 주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에돔을 다 무너뜨립니다. 요압이 나아가서 에돔을 무너뜨리지만 결국은 주께서 다윗과 함께 함으로 에돔을 향해서 나아간 요압 위에도 함께 하였다라는 것. 11절 말씀 보면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내어 던져버리신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버렸었으나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셔서 주께서 이제 승리로 이끄시나이다. 다윗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 주시옵소서. 이것을 강조하면서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한 거예요. 나아가 달라 이 말이죠. 분명히 나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 확신 속에서 한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우리를 도와주셔서 대적을 치게 하소.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사람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 이 말은 지금 요압이 아무리 군대를 데리고 나아가도 이 요압이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하셔야 이긴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 요압과 함께 나아가셔서 승리를 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 속에서 이가 드리는 노래다 이 말이죠.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 이사야서 2장 22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세말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 힘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 어떤 능력을 의지하지 마세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것도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30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한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30장 1절로부터 3절에 저들이 바로를 의지하고 또 애굽의 그늘로 피하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냐. 2절 끝에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인생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어떻게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하려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고자 이 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실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의 세력이 그들의 수치가 되게 하고 애굽의 그늘이 그들의 수욕이 되어지도록 하신다라는 말씀.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될 건 누구예요?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만 의지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들이 전쟁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항상 물었죠. 어떻게 하리까?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 방법까지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주님께 묻고 주님이 하게 하는 대로 하면 돼요. 나아가지 마라? 그러면 그냥 있으면 돼요. 나아가라? 그때 나아가야 돼요. 해라? 하지 마라. 그래서 아침에 새벽을 깨워서 다윗이 노래를 부르는 이유.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늘 기도하셨던 이유. 우리가 주님 앞에 아침이면 주께 묻는 이유. 이것은 바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힘입어서 용감히 행하고자 함인 거예요.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 이로다. 다윗이 지금 주께서 함께 나아가서 분명히 이것을 이기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십자가죠. 주께서 이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우리 11절로부터 12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요압이 나아가서 에돔을 무찔러도 아람 왕의 군대를 무찔러도 그가 힘입었던 건 하나님이었어요. 자기의 인생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전신갑주를 입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그분은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됨을 의지해야 돼요. 십자가가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에요. 나의 지혜예요. 그분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로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그분이 나의 공이에요. 그 공이는 빛과 온전함의 우림과 둠음이 있는 그분이 나의 의가 돼서 나는 그분의 의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분의 세마포를 내가 입은 자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서 세마포를 입었으면 그 위에 성령의 겉옷을 입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에봇의 띠를 띕니다. 허리에게 겸손의 허리띠를 띠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또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싸우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가 나아갈 때 주께서 어디로 이끄시든 그곳에 갈 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내가 싸울 때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매일의 삶은 영적 전쟁 속에 있는데 이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요. 이들은 어디에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서 이 땅의 정사도 마귀의 영에 의해서, 권세도 마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마귀의 영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력을 잡은 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온전히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전신갑주를 입을 때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걸 말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바라고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가 누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 다윗처럼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에베소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이 악한 날 동안에 능히 행하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18절의 말씀이에요. 모두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주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고 그리고 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에 힘써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 내 이웃 이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될 때 나오는 게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이길 때에 뭐가 나타나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 냄새가 15절에는 생명의 향기로 표현되고 있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바로 그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가 되어지는 게 이길 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또 이길 때 전신 갑주를 입고 싸울 때 이기고 이겨서 그 향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을 모든 자에게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었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바로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임을 나타내게 하는 이 일 그것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전쟁의 삶이에요. 항상 보이지 않냐는 정사, 권세, 이 세상 주관자들 이들 속에서 나는 살아야 하니까 근데 나는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되고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 보이지 않냐는 어둠의 주관자들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나는 빛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나를 덮으면 내가 전신갑주를 입으면 아무도 나를 해할 자가 없고 나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1절로부터 5절까지 아직 내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도 약속을 가진 자로서 다윗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주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 일을 경험해서 이제는 뭔가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의심 없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이기심을 믿고 전신갑주를 입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의 주 나의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 그가 전신갑주를 입는 사람인 거예요. 전신갑주가 뭔지는 알아서 차곡차곡 해놓고 거기에 다 놔뒀어요. 제가 어느 날 꿈을 꾸니까 그런 꿈을 꾸더라고요. 철갑옷에 투구도 튼튼하고 칼도 장검이고 다 근데 그게 다 접어서 쫙 올려져 있어요. 문제는 올려져만 있지 내가 그걸 입었어야지요. 그거 다 있으면 뭐예요? 전쟁에? 아무것도 안 입었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알고 있는 거 소용없어요. 믿음이 그 믿음이 되셔야 돼요. 입은 믿음. 아멘? 전신갑주 입은 믿음. 검을 들은 믿음. 방패를 가진 믿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전신갑주를 입은 자로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능히 이기고 이기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나는 어떤 자인지 주님은 날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길 원하시는지 아신다면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고 주님만 의지하시고 그래서 나만 위해서 기도가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함께 이기고 승리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참으로 하늘의 하늘의 하늘들도 용납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를 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 위에 오르신 만군의 주가 되심을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윗이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 하나님만 찬양하겠다고 그 마음을 정하였다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님만을 나의 주로 모시고 나는 그분만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의 마음이 정해지기를 원합니다. 확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새벽에 피파와 수금을 추며 주님 앞에 찬양한 다윗처럼 새벽을 깨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 승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연히 승리할 것을 믿고 아침부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은 자로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당하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든 하늘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나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힘입고 나아가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울 때
인생을 의지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은 그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애굽에 의존하였고 또 애굽으로 피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하셨는데 그들은 애굽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우린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게 하옵소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게 하옵소서. 인생은 참으로 호흡이 코에 있고 스칠 가치가 없고 이 호흡 하나만 끊으면 끝나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육체의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경배하고 예수님께만 감사하고 예수님만 찬양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매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께 간구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이기고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되어져 아버지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조금도 부족함없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와 같이 승리하도록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말게 하시고 이 비천한 자를 택하시고 이 약한 자를 택하신 그 강하신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인생은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만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